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태풍 뒤에 이어진 추석에 아마 좀 정신없이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목청껏 소리 지르며 응원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스포츠, 바로 야구인데요. 춘천에는 지역 연고 구단은 없지만 매년 퓨처스 리그가 열려서 많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그 파이팅 넘치는 현장 함께 가보시죠. 하늘을 가르는 시원한 타구, 선 넘는 짜릿한 쾌감. 함께 응원하고 몰입하다 보면 활력이 불끈 솟는 스포츠 야구. 스트레스 해소의 직방인 야구 직관. 올 여름엔 춘천에서 즐겨봅시다. 각종 경기장이 한데 모여있는 춘천의 소감 스포츠타운. 이곳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으니 어딘가 눈에 익은 버스인데? 맞네, 턱돌이! 고향 히어로즈 선수들이 춘천에 떴습니다. 프로야구 2군 경기인 퓨처스 리그, 그 중에서도 썸머리그가 이곳 춘천에서 열린다는 말씀. 춘천에서는 시민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야구 종목을 더 관람하기 쉽게 서울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춘천에서 프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는 고향팀이랑 SSG를 홈경기로 유치를 해서 지금 춘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퓨처스 리그는 올해 총 11개 구단이 북부리그와 남부리그로 나뉘어 정규리그를 치르는데요. 총 625경기 중 의암야구장에서 19경기가 진행됩니다. 7, 8월에만 특별히 춘천에서 뛰는 썸머리그, 어떤가요? 강원도는 조금 휴양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약간 여름 휴가 온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곳에서 시합도 한다니까 조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야구장도 시설도 좋고 쾌적해서 시합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1군 못지않는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2군 선수들의 무대, 퓨처스 리그. 선수들에게 퓨처스 리그란 어떤 의미일까요? 2군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이제 좀 성장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퓨처스 리그에서 배운 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군에 가면은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 퓨처스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퓨처스 리그에서 더 열심히 해서 기량을 갈고 닦은 후에 1군에 입성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어 오늘의 원정팀 SSG 랜더스 선수들도 의암 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에게도 춘천에서의 썸머리그는 즐거운 경험. 정규 리그 중이지만 여행 온 듯 전지 훈련 온 듯한 설렘도 엿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여기서 뛰면 새록새록 옛 생각도 나고 하시나요? 올해 여기 처음 왔을 때 딱 들어오자마자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때 추억이 좀 새록새록 나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시합하고 했는데 프로 와서 하니까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그보다 더 뜨거운 선수들의 열정. 빽빽한 경기와 훈련 일정이 힘들 법도 한데 그럼에도 환하게 웃으며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야구, 더 재미있게 즐기려면 뭐다? TV라기보다는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게 야구장에서 치킨에 맥주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치킨이랑 맥주를 드시면은 야구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의 3대 주역이 있다면 선수와 치맥, 그리고 항상 관중석을 지켜주는 팬들이겠죠. 나의 영웅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간다. 춘천까지 와준 팬들 덕분에 경기를 앞두고 의욕이 솟습니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저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머리그 덕분에 모처럼 춘천 여행도 즐기고 추억도 쌓고, 이게 직관의 맛이죠.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팬 서비스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니까 다들 이제 좀 친근한 더운데 고생하시는 선수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고향 히어로즈 대 SSG 랜더스의 경기 시작합니다. SSG의 선공으로 진행되는 경기. 2회 초부터 짜릿한 장면들이 연출되는데요. 아, 돌아가! 마라! 어떡해! 아슬아슬하게 병살타 위기에서 벗어나는 SSG 랜더스. 먼저 득점을 올립니다. 이어서 반격에 나서는 고향 히어로즈. 박찬혁 선수가 시원하게 치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와, 깔끔한 홈런! 이렇게 게임은 다시 1대1 원점입니다. 3회 초 다시 SSG의 공격. 조형우 선수 화답하듯 솔로 홈런 선보이며 다시 앞장서 나아갑니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SSG 이정범 선수가 또다시 연타석 홈런. 와, 이제 홈런 맛집이네. 팽팽한 접전에 지루할 틈 없는 관중석. 경기가 흥미진진하니 치맥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선수들 경기하는 거 직접 경기장에서 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더 너무 잘한다고 더 생각이 들었고요. 집에서 TV로만 보다가 야구장에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재밌어요. 고향 히어로즈 화이팅! SSG 화이팅!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순천에 어둠이 내리고 어느새 경기는 8회 초. 한 줄기 빛과 같은 안타가 터지며 이어지는 SSG의 득점. 여기에 기습 번트까지. 순식간에 1대5로 앞서가는 SSG 랜더스. 이에 고향 히어로즈가 이를 악물고 맹추격에 나섰는데요. 잡힌다. 와, 군사일색으로 세이프. 이 상황에 평정심을 잃었는지 SSG 랜더스 볼넷을 허용하고 맙니다. 8회 말 고향 히어로즈에게 찾아온 원아웃 만루의 찬스. 와, 이젠 어떻게 될지 진짜 예상도 못하겠다. 경기장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과연 8회 말 고향 히어로즈에서 봄물이 터질 것인가. SSG 랜더스 운명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배트에 정확히 맞아 날아가는 공. 유격수에게 잡히며 아웃! 안타깝게도 본물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종 스코어 6대1로 SSG 랜더스의 승리! 춘천 시민으로서 이렇게 야구 구경해서 뭐 정말 즐겁고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다시 볼 의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기들도 볼 수 없고 너무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경기도 볼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아이랑 나와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양팀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제일 좋았던 경기였고 팀이 이겨서 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강원도 연고 구단은 없지만 여름마다 춘천을 찾아오는 퓨처스리그 경기는 지역민과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 여름도 뜨거웠습니다. 내년에도 의암 야구장에서 직관으로 만나요. 보고 있자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으로 온 기분인데요. 그런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상상도 못할 재미난 공간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구경 가실까요? 마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공간들이 감성 돋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면천 읍성으로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면천읍성 안에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작은 미술관입니다. 와, 작품이 엄청 많네.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우, 작품에 푹 빠지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 시골에 있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정말 아담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어서 놀랐어요. 아, 네. 그 지금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미술관을 하게 된 거는 우연히 이 폐우체국 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체국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다 미술관을 하게 됐는데 이곳에 누가 올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시고 저희가 어떤 때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평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 외에도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곳곳에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요. 한때 주민들에게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주던 우체국은 이제 예술의 향기가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어? 근데 저분들은 누구예요? 따라가 보실래요? 네. 가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갈래요. 저마다 미술 도구를 가방에 넣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분들은 마을 어르신들과 당진 시민들로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미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장면이 연출될지 몰랐어요. 뭔가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미술관이 그냥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능력도 개발하고 네, 그렇게 시간을 가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수강생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다들 그림 솜씨도 좋으시죠? 전공을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두도 못 내고 그러던 차에 마침 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아 이거다 자유로움을 느낀다거나 예, 제가 삶이 좀 더 긍정적이 되고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 사이에서 저도 그림 그리기에 동참해봤습니다. 우와, 너무 잘 그렸어. 정말요? 혹시 미대 전공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림 너무 잘 그렸으니까 이제 맛있는 곳도 한번 찾아가 봐요. 아, 안 그래도 지금 그림 그리면서 에너지를 조금 썼더니 배고파졌는데. 맛있는 곳 어디죠? 관장님의 안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입구에서부터 파란색 우체톡이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 곳입니다. 안에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느낌이 색다른데요. 이곳은 100년 전 지어진 면천 최초 우체국을 카페로 개조한 곳입니다. 교환, 교환! 거기 지연이네 연결해주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빵이네! 얼른 카페 가겠다. 빵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이거 빵 아닌데요? 에이, 빵순이는 못 속여요. 이거 누가 봐도 빵인데요? 이거 찰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눈에 봐서는 견과류가 듬뿍 올라간 고소한 빵처럼 보이죠. 그런데 손으로 뜯어보면 찰기가 느껴집니다. 쫄깃쫄깃해요. 쫙 맞네. 딱 찹쌀로만 만들어요. 매일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우리 떡입니다. 건강 간식이네. 겉에 그 빵 느낌은 그대로 있으면서 속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쫄깃한 떡 식감까지 함께 있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맞아요. 오븐에 구워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떡입니다. 사장님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다양한 떡들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저격합니다. 오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손님분들이 와가지고 떡빵 주세요, 빵떡 주세요 되게 많이 하세요. 떡빵이냐 빵떡이냐. 네. 즐거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가정집처럼 보이는데요. 안에는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을 무척 좋아하는 주인장께서 오래된 집을 개조해 책방으로 꾸며놨는데요. 누구나 음료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책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도심에서 이런 작은 책방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 면천에 와서 만나니까 굉장히 정겹고 너무 반가운데요. 책을 좀 많이 좋아했었고요. 책방을 오픈을 하려고 작은 책방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장소를 좀 찾는 중에 이 마을에 이제 와보고
이 집을 선택을 했던 거죠. 이곳은 원래 지어진 지 60년 된 자전거 가게였다고 해요. 1층에서는 자전거를 팔고 2층이 주인집이었는데요. 골격을 살려서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면천읍성안의 명소로 사랑받기를 바라봅니다. 달콤한 향기를 따라 찾아간 곳은 면천 두견주 전수관입니다. 두견주는 면천 지역 주민들에 의해 대대로 전승돼온 면천의 자랑입니다. 아이고, 두견주 한 잔 맛보셔야죠. 아니, 안 그래도 이 달콤한 네. 향이 한 잔 당기더라고요. 그래요? 면천에 오셔가지고 두견주 맛보지 않으면은 면천 온 곳이 아니죠. 두견주는 찹쌀에 진달래꽃을 넣어 맛과 색, 향이 뛰어난 우리 전통술입니다. 고려 개국 공신이었던 복지겸장군의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이 서려있는 술로 우리나라 3대 명주 중 하나이자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회장님, 저 이 냄새에 취할 것 같아요. 원래 술이라는 게 냄새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또 요 빛깔에 취하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견주는 요 세 가지를 다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밑술을 빚어 발효와 숙성을 거친 후 영롱한 빛깔의 두견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10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 향에 취하네요, 먼저. 향기에 이어 맛은 어떨까요? 이 입안 가득 향이 싹 퍼지는 게 아니, 지금 정말 더운 여름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 봄의 향기가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술이 우리나라의 국가 3대 명주의 하나예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가 주요 행사의 만찬주로도 많이 사용된 술입니다. 계속 먹고 싶죠? 식사 전에 약주를 드셨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셔야죠. 이 면천에 술을 마셨으니까 면천에 밥도 먹어봐야죠. 그렇죠. 면천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여름의 별미 콩국수입니다. 면천에서 이 콩국수가 유명해진 거예요? 네, 처음에 유래는 어떤 할머니가 시작을 해서 맛이 있고 많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식당이 한두 곳 이렇게 생겨서 지금 면천은 면천하면 꽈리고추 콩국수가 최고 손꼽고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드셔보세요. 네. 국물부터 걸쭉함이 느껴지는데요. 고소해. 콩의 거친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 걸쭉한 크리미 속도 같아요. 국산 콩으로 새벽마다 삶아서 하루치를 만들고 있어요. 진한 국물과 면은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와, 면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국수라고 다 같은 국수가 아니고 나의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쫄깃거리고 맛있는 겁니다. 면도 직접 만드시는데요. 하루 전 반죽을 해서 숙성 과정을 꼭 거쳐야만 제대로 된 맛이 난다고 하고요. 사장님표 열무김치도 이 집의 자랑입니다. 국수에 말아서 이렇게 해서 드세요. 콩국수와 열무김치를 한 입에 넣어보는데요. 맛나죠? 와, 더 맛있다. 담백하고 약간 달달한 콩국수에다가 새콤하고 이 끝맛이 매콤한 열무김치. 네.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네. 어쩜 이렇게 김치도 잘하세요? 그냥 만들어요. 오늘 강진시 면천면에서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여름철 별미죠. 이 콩국수로 더위까지 싹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강진시 면천면에 와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읍성 안에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채워가는 예스런 공간들. 주민들의 삶 속에 함께 자리해 보석처럼 더욱 빛나고 사랑스러운데요. 오래된 것들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을 느끼고 싶다면 당진 면천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 세계 애견인들이 다 모인다는 월드 도그쇼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동물복지국가인 유럽의 반려동물 문화는 어떤지 지금 만나보시죠.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월드 도그쇼가 열렸는데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의 반려동물 문화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어느 여름날, 전 세계 애견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월드도그쇼가 열렸습니다. 세계 애견연맹에서 주최하는 월드도그쇼는 해당 견종의 특성을 가장 잘 갖춘 개를 선발하는 대회인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웰시코기 캐서린도 출전했습니다. 응원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웰시코기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귀여운 걸음걸이를 자랑하며 씩씩하게 경기장에 들어선 캐서린과 김종호 핸들러. 일단 본인 차례가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심사위원들은 눈과 코, 귀 같은 얼굴 생김새부터 골격, 균형, 털 상태까지 선수들의 몸을 구석구석 만져보며 꼼꼼히 살핍니다. 이제 캐서린 순서. 꽤 긴장한 채로 심사대에 올라섰는데요. 과연 웰시코기 견종 표준에 얼마나 가까울까요? 캐서리 파이팅! 긴장 속에 심사위원의 섬세한 손길이 캐서리 몸에 닿습니다. 다리 길이도 재고요. 척추뼈 하나하나 만져보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요. 캐서린은 8살 이상 그룹인 베테랑 클래스에서 2개의 상을, 그리고 전체 웰시코기 168마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 BOS까지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강아지 캐서린, 정말 멋있죠? 저는 한국 도그쇼도 갔는데 확실히 한국보다 좀 더 크기도 크고 좀 시야가 넓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품종도 훨씬 다양하고 아예 한국에는 없는 견종들이 많으니까 책으로만 보고 수업 시간에만 배운 거를 눈으로 보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계의 다양한 견종이 모인 FCI 월드 도그쇼. 원래는 1년에 딱 한 번만 열리는 행사인데요. 코로나19로 2020년 스페인 월드 도그쇼가 올해로 연기된 겁니다. 이로써 원래 예정돼 있던 2022 브라질 월드 도그쇼가 12월로 밀리면서 올해는 두 번이나 진행된대요. 그나저나 이번 대회쇼 챔피언 누구였을까요? 스페인 월드 도그쇼 최고의 챔피언은 폭스테리어가 차지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세계 애견연맹 회장의 축하 인사 들어볼게요. 98 countries as a member in five continents, and this show was the largest of the year with 16,000 dogs all together from all five continents. The final lineup of the best 10 dogs came from three different continents. It's a great achievement, and the quality was very high.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not only for the winners, but everybody who spent money, time, effort, and bred those dogs and came here, because we are very proud of all of them. So it was a real celebration what we are doing, breeding pedigree dogs.
providing good quality, predictable dogs to the society around us, to work together with and to live together with, because it's very important. 품종견에 관한 비판이 있진 않을까요? So we are actually the partner of the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because we are producing dogs by parents tested, health tested, temperament tested. We test the outline, we test the temperament, we make hundreds of tests, x-ray, DNA test. So what we produce, it's a kind of guarantee. Those are who are blaming breeding. They don't talk about us. They talk about those who are breeding outside of the kennel clubs, in their backyard, without testing, without registering. But the dogs look like purebred, and those are the dogs which are creating problems. But unfortunately, media works in a way they put everything together. Now we try to make them isolated, which are the dog with problem who bred by the kennel club breeders, or which are the big amount of dogs looks like a purebred but bred outside. This is the very important task for the future.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else. In different international statistics, maybe 8-10% of the dog population in different countries are bred by the kennel club's breeder, testing, registering, and taking care of them. So, and we are proud of it, and a good, sensible animal welfare organization take us as partners to solve the problem. 반려문화 선진국이라는 독일에는 펫샵이나 번식장이 없대요. 그렇다면 품종견 전문 브리더 말고 강아지를 어디서 입양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꽤 늦은 시각. 도그쇼 견학을 마친 안동과학대학교 반려동물케어과 학생들이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케이지는 뭐죠? 아, 캐서린이었네요. 장시간 비행하느라 고생 많았네요. 캐서린과 학생들 발걸음을 분주하게 옮기는데요. 지금 이들은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동물보호소인 베를린 티어하임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직종을 꿈꾼 학생들이 선진 반려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개와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라요. 토끼, 앵무새, 파충류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어하임 in Deutschland mindestens in Europa nur von der Größe, nicht von der Tierzahl. Wir bei uns arbeiten 180 Mitarbeiter und wir versorgen am Tag im Durchschnitt 1400 Tiere bei uns. 유럽 국가 중에서도 빠르게 동물 보호에 앞장섰던 독일답게 티어하임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반려견을 입양할 때 허가받은 전문 브리더나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지내는 동물들은 주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이사를 갔거나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다 구조된 친구들입니다. 독일에도 유기동물은 있는 거죠. 대신 동물에 사는 것보다 입양이 당연한 문화다 보니 이곳의 입양 비율은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입양률보다 중요한 건 입양자 선정. 입양하기 전에 적어도 보호소에 3번 이상은 방문해야 하고요. 동물 상식과 훈련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동물을 키울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2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문제 해결 방향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독일은 개인의 무분별한 강아지 번식과 입양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많습니다. 입양은 절차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유기동물이 거의 없고요. 전문 브리더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반려동물 세금을 걷는다는 건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견학원 학생들도 반려동물 보유세 문제에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요. 왜 또 질문 있습니까? 저요. 이에 대해서? 저 독일에는 동물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동물세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도 내야 하는지. Also es gibt in Deutschland eine Hundesteuer. Die gibt es aber schon sehr lange. Also als ich geboren wurde, gab es die schon. Deswegen weiß ich nicht, ob es da Widerstand gab. Auf jeden Fall wurde die ist auch sehr unterschiedlich hoch. Jede Stadt darf das für sich entscheiden. Es gibt kleine Städte, die haben 0 Euro, also gar nichts. Es gibt Städte, die haben 180 Euro. Berlin hat 120 Euro im Jahr. Wo es großen Widerstand gab, war es, als für Listenhunde manche Städte die Steuer stark erhöht haben, auf über 1000 Euro im Jahr. 2년 전 우리나라도 2022년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반려동물 세금 제도가 도입되면 책임감이 커질지,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 커질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견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안동시가 자금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에 많은 인원이 지금 수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크기에는 저희 보호소가 아무리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가면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앞에 묶어두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사할 때도 옆에서 강아지랑 같이 놀아주고 할 수 있던 점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아마 뭐 유기견 보호소나 아니면 도구쇼 쪽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마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티아인 같은 경우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품종견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고 동물은 사는 것보다 입양이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우리 사회에도 얼른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 햇살 너무 좋다. 이쁘긴 뭘 이뻐. 우중충하구만. 나뭇잎도 정말 파릇파릇해. 그래봤자 나뭇잎이지. 너무래. 뭐 잘못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제발 제 스트레스 좀 해소해주세요. 제발. 스트레스 많이 쌓인 혜정 씨가 찾은 첫 식당 어떤 곳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사장님 제가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오면은 좀 제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맞으신가요? 혹시 무슨 기운 안 느껴지세요? 아 우리 사장님한테 무슨 기운이 있나?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코끝이 좀 매콤한 게 느껴지는데요. 저 매운 음식 먹어요 오늘? 네. 매운 요리 당첨. 화끈한 맛이 시작되는 곳 주방에서 우리 사장님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네요. 어머 어머 사장님. 네. 아니 도대체 뭘로 그럼 스트레스를 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갈비. 갈비네요. 네.
쪽갈비 맛있는 건 다들 잘 아시죠? 구워 먹고 찜으로 먹고 다 맛있지만 무엇보다 잡내 안 나게 잘 손질하는 게 우선이죠. 국내산 돼지고기 야들야들하게 달래주기 위해 사과, 양파도 가득 깔아서 넣고 잡내 얼씬도 못하게 삶아줍니다. 그리고 매운맛의 결정체 청양고추가 한가득 들어갑니다. 일단은 고춧가루, 저희는 베트남 고추랑 국내산 그 일반 고추랑 섞어서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추장,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양고추 다진 거. 알싸하면서 깔끔한 매운맛을 내기 위해 매일 청양고추를 다져서 양념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와, 매운맛이 화면을 뚫고 나오네요. 사장님, 네네. 왜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매워가지고요. 제가 매운 거를 맵찔이라 잘. 근데 이거 할 때 바로 금방 한 거기 때문에 매운맛이 금방 확 올라와서 기침이 젖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매운 거? 저 매운 거 좀 잘 먹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호기롭게 양념 조금만 찍어 먹어봐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에휴, 저 매운 거 잘 먹는다니까요. 혜정 씨, 그래도 괜찮겠어요? 시뻘건 양념장을 진짜 조금만 맛보는데요. 이게 너무 맵죠? 와, 오, 맵긴 진짜 맵네요. 매운맛 이제 시작인데요. 이탈리아 고추로 알려진 페페론치노를 조금 더 넣어서 맛깔스럽게 삶은 쪽갈비, 양념장과 고춧가루 팍팍 올려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화끈한 맛이 눈으로 먼저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콩나물까지 올려서 아삭한 식감도 기대되네요. 세상에! 여러분 비주얼 좀 보세요. 이 흡사 약간 지옥에서 온 것 같은 비주얼. 네. 상당히 겁이 나기도 하는데 빨간 게 그래도 군침을 돌게 하네요. 여기 밑에 보면 네. 묵은지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묵은지랑 고기랑 콩나물이랑 이렇게 삼합으로 드시면 최고 맛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장미 가득 안고 장비부터 장착하는 혜정씨. 빨리빨리 먹어봐요. 쪽갈비에 묵은지, 콩나물까지 얹어서 한 입 가득 먹어보는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쪽갈비와 묵은지, 와. 콩나물 맛이라니 이색 삼합이네요. 진짜 맵네요. 네, 맵죠? 근데 진짜 개운하게 매운맛이에요. 네, 이게 청양고추 다진 거로만 매운맛을 내서 아마 개운하실 거예요. 콧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데 와, 고기도 야들야들하고 네. 거기에 이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또 푹 고여진 이 김치까지 삼합이 최고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뼈 옆에 붙은 고기가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죠? 치즈 가득 품은 볶음밥까지 등장합니다. 매운 쪽갈비찜 양념으로 촉촉한 볶음밥 감동이네요. 계속 밀려드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이 매운 음식 드시면서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스트레스 타파! 감독님, 아까 그 갈비찜 정말 좋았는데요. 좀 시원한 걸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어요. 그러면 시원한 거 한번 드시러 가시죠. 어디요? 빨리 뛰어가세요, 뒤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시원한 맛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 좀 답답해가지고 힘들고 시원한 맛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오늘? 제가 오늘 시원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시죠. 뭐야, 뚝배기 못 그러시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네. 뜨겁습니다. 어머. 처음 보는 비주얼 뚝배기 냉면입니다. 어머, 사장님,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무슨 냉면이 뚝배기에 담아져 나와요? 아, 이게 이름이 해장물 냉면이다 보니까 네. 이걸 만들 때 뚝배기에다가 냉면을 담으면 어떨까라고 처제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뚝배기에 담게 됐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네.
삶자마자 얼음물에 찰기 있게 촥촥 씻은 냉면. 뚝배기에 담고 온몸에 닭살 돋을 만큼 시원한 육수까지 푸짐하게 부어주면 여름에는 삼시세끼 먹어도 맛있는 냉면 완성입니다. 혜선이 맛있긴 맛있는데 솔직히 맵진 않네요, 이건. 뭐 매운 냉면 안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응. 그럼 제대로 매운맛 한번 보여드려요?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그럼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매운 불냉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냉면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인기 메뉴 불냉면을 준비해보는데요. 한국인의 매운맛 청양고추 가득 썰어서 새빨간 양념장에 투하. 혜정 씨, 괜찮겠어요? 다른 것을 넣게 되면은 이게 맛이 끝맛이 깔끔한 맛이 아니라 텁텁한 맛이 나서 매운맛을 청양고추로만 내서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양념장도 아낌없이 올려주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입맛 가득 도는 불냉면이 완성됩니다. 불냉면 한 입 해먹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매운데요? 고추를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매워하시는데 기분 좋은 매운맛. 손님들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서. 진짜. 먹을수록 기분이 나빴더니 스트레스가 기분 좋아지는 불냉면이네요. 한 입만 먹어도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매운 불냉면. 기분 좋게 매운맛에 그동안의 스트레스는 사라진 지 오래네요. 못 참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냉면 육수로 마무리. 와, 시원해. 맵찔이도 모이세요. 맵부심 가득한 고수들도 모이세요. 입안에 불나는 불냉면과 묵은지 콩나물의 식감까지 환상적인 매운 쪽갈비찜이 여기 있습니다. 매운맛으로 더위 타파. 여러분도 함께요. 매운 쪽갈비에 빨간 불냉면까지 보기만 해도 참 매워 보이지만 맛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석 음식으로 느끼해진 위장에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도 날리고 연휴 후유증도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